자, 오늘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개운성과 자, 자수성가선이 아주 뚜렷하게 나온, 그 다음에 수성구형 두뇌선을 가지고 있고, 문제해결력이 아주 뚜렷하고, 흙수저인 신분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치과 의사가 돼서 지금 크게 성공했으며 연봉 3억에서 4억 정도로, 그 다음에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 의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손꿈닷컴입니다. 자, 오늘은 50대 중반의 치과사시고요. 연봉이 3억에서 4억 정도 버시는 아주 유능한 치과, 공황외과 치과 의사 손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시골 출신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자수성가형 치과 의사이십니다. 좀 특별하게 그분의 손꿈을 준비를 했고요. 다른 분들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그렇게 있지만 이분은 흙수저 치과 의사신데요. 본인이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그런 인물로서 그 손꿈을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노력하면 치과 의사도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이 손꿈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땅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황외과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피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굉장히 문제 해결 능력이 뚜렷한 아주 유능한 치과 의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손꿈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손꿈 분석할 때는 자, 이렇게 자 금성구 있는 부분하고, 자, 이렇게, 자, 이런 두툼한 손금을 보는데, 자, 이분은 사실은 두툼하기보다는, 많이 이제 두툼하기보다는, 키도 크시고, 손가락도 굉장히 이렇게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손도 크고,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모든 구조가 다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이 많이 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손바닥 금성과 이렇게 두툼하고 활동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생명선이 자 이렇게 굵고 진하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땅이 확장되는 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천적으로 재물복이 잘 나와 있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손금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선도 아주 굵고 진하고 아주 끝까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영살, 유년뽑을 비롯해 영살부터 백살까지 한다면 아주 노후까지 장수할 수 있는, 건강하게 잔병이 없이 장수할 수 있는 손금이라 볼수 있고요. 특히 잔병 치레 같은 게 없습니다. 선이 아주 뚫고 생명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이다. 활동적이면서 생활력이 강하고 모든 부분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길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뇌선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두뇌선은 자 이렇게 살짝 휘어졌고요. 자, 왼손을 보면 자 이렇게 좀 내려왔는데, 월구형, 제2화성과 월구형 가운데 형태로 돼 있고, 자, 이번 왼손 같은 경우는 생명선 이렇게 돼 있지만, 오른손은 생명선이 더 진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왼손과, 자, 오른손은, 왼손은 내적인 그런 부분을 관장을 하고요. 자, 우뇌를 관장하고 있고, 오른손은, 자, 후천적인,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손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좌뇌를 담당을 하죠. 이렇게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먼저 가겠습니다. 자, 뭐 모든 사람이 주로 어디 손꿈을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왼손 오른손 다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손은 자기 선천적인, 오른손은 후천적인 그런 손꿈으로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오른손을 보고 많이 판단하는데요. 자, 오른손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에 자 이렇게 두뇌선이 이렇게 살짝 수성구형 두뇌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성구형 두뇌선이 이제 가고 있고요. 자, 감정선도 자 직선으로
약간 구렸지만 직진형 스타일로 감정선이 되어 있고요. 자, 운명선은 월구형 두뇌선으로 쭉 휘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뻗어나갔고요. 자,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월구형 이렇게 운명선, 운명선이죠, 운명선. 자, 운명선. 그다음에 재물선이 약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책임감, 책임선도 사업선, 책임감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 자수성가형 손금이네요. 자수성가형 손금이고, 자, 이쪽 개운선이 나와 있고, 자, 방종성도 있고, 자, 이렇게 선도 안 좋은 죽음의 선도 있지만, 배우자 양선이 자, 막아줘 있고, 예, 자, 이렇게 된 손금이네요. 자, 왼손도 마찬가지로, 왼손은 오른손보다 좀 감정선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기복이 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잔선이 좀 나왔고, 자, 두뇌선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장애선이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생각을 좀 이렇게 내면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선든 장애선들은 그닥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운명선도, 아니, 그, 개운선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 왼손, 자, 오른손. 자, 해서, 오른손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생명선을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얼굴에서 시작되는 이 운명선이 이제 일복이 타고난 거죠. 자, 일복이 굉장히 타고나 있고요. 한 가지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손금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월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예체능이나 창작활동, 그 다음에 창의적 재능이 뛰어난 손금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손금들은 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외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트래픽 애시던트 교통사고 났을 때 이분이 턱이 깨졌다든가 구강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큰 수술들을 성공적으로 많이 수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악관절 수술이라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악관절 수술의 대가입니다. 악관절 수술. 이분이 악관절, 그다음에 악교정, 예, 그런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치과 의사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말재주라든가 글재주 또 손재주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예, 상담도 잘하고요. 당연히 손재주가 또 많겠죠. 이 손재주가 굉장히 또 많고 또 치료 계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세워서 많은 환자분들을 또 살리기도 했습니다. 구강암 쪽으로 살리기도 했고 또 존경도 많이 받고 했던 그런 치과 의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뇌선을 보면 두뇌선이 살짝 이렇게 수성구형 두뇌선으로 이렇게 가는데 S자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능통하고 예,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타고나요. S처럼 되어 있고 자 왼손을 보면 왼손은 얼굴형 스타일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아까 창의력이고 아까 창의력 예체능에 좀 탁월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후천 쪽으로 이분은 많은 공부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키웠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은 시골 출신이고 전혀 부모님에 대한 도움도 없었고 본인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성구형에 뻗어나가는 이제 두뇌선 같은 경우는 세상의 흐름이나 또 사람의 심리 같은 경우는 간파를 좀 많이 하고요. 좀 돈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도 포착을 잘 하고요. 또 원래 사업적 영역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그 투자하는 그런 일들에 좀그 기질이 많이 맞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주식,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돈을 모으는 재주가 좀 각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그 수성구형이 둔해서는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월구형 운명성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이 감정선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감정선은 아주 진하고 또 직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언을 잘하고요. 직선형입니다. 직진형. 직진형이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하는 것보다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왼손을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좀 감정 리더십이 좀 좋은, 이렇게 이제 가긴 했지만, 후천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대할 때는 굉장히,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손군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운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개운선이 지금 운명선 쪽으로 가는 개운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재물 쪽으로 가는 개운선이 있겠습니다. 개운선은 제가 뭐라 했죠? 10개 운수, 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개운선을 봤을 때는 이 시기에 아마 문서운이나 이 시기에 또 땅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운선이 두 가닥으로 나가는 선이 이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흔치 않은 손금인데, 이 재물선으로 가는 개운선을 보면, 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좀 많이 받는 손금입니다. 그럴 것이 또 뭐냐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워낙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 환자분들한테, 그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환자분이 이 원장님을, 이 치과 의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온갖 노력으로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과 재물을 이룬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 개운선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왼손도 마찬가지로 이 개운선이 있고요. 이분은 기질적으로도 봤을 때도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자수성가형 스타일인데, 아, 지금 사업선이 이 생명선 끝털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여가 이제 유년포를 봤을 때 25살. 25살부터 이제 성공 가도를 달수 있는 여건이 되죠. 35살, 45살, 예, 55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 50대 중반인데, 이 50대 중반까지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아주 책임감 있고, 사업도 아주 잘하고 있고, 자, 그런 유년법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땀과 노력이 맺어진 인연인데,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이 자수성가형 스타일 성금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재산이 사업이나 그런 게 없고 온전히 본인이 노력해서 이제 이룬 건데. 이런 분의 손금 같은 경우는, 사자. 실제로 지금 치과 의사잖아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전문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자라 하면, 뭐,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리사, 뭐, 전문 라이센스가 붙이는 그런 건데, 이분은, 치과 의사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원래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가 되려고 하셨었대요. 근데 의사가 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치과 의사로 이제 선회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치과 의사에도 외과 피를 봐야지 성향이 풀리는
그런 외과 의사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돼서 지금 이제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임플란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악교정 수술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치과 의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사는 되지는 못했지만 치과 의사가 되면서 피를 보는 그런 구강외과 의사가 이제 된 거라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제 이분의 가장 큰그 특징은 이 개운선, 재물선로 올라가는 개운선과 음용선으로 오는 개운선, 그 다음 자수선 가선, 잘 뻗어져 나가 있고, 자, 이게 두뇌선이, 자, 이제 수성구형 두뇌선, 예, 죄송합니다. 수성구형 두뇌선을 이렇게 쭉 뻗어 나갔다는 거.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 물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거.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선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거. 기본 3대선, 그 다음에 세로 3대선.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좋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 타고났다. 전문직을 수행하고 예술을 사하는 타입의 치과 의사로서 아주 타고난 손금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타고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으로는 그런 게안 보여요. 자, 후천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그런 치과 의사 타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시골 출신이고 본인이 흙수저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그런 치과 의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개운선과 자, 자수성가선이 아주 뚜렷하게 나온 그 다음에 수성구형 두뇌선을 가지고 있고 문제해결력이 아주 뚜렷하고 흙수저인 신분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치과 의사가 돼서 지금 크게 성공했으며 연봉 3억에서 4억 정도로 그 다음에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 의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